오늘의 주력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주력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콘텐츠리 중앙, 레몬레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토리입니다. 일단 그 에이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용 요금제 같은 경우가 올 11월 정도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더 뒤쪽이었는데 결국 매출이라든지 구독자 감소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겠지만 결국에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매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 이런 부분들이 그 한국 시장, 그다음 글로벌 시장의 제작사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넷플릭스 입장에서 검증된 제작사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뭐 기대에 대한 레버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이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킹덤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킹덤 제작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미국, 일본, 중국, 터키와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리메이크 제안을 받았고요. 만약에 리메이크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쉐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웹툰이나 뮤지컬, 이제 연극이나 굿즈 같은 다양한 이제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캐시카우 역할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죠. 내년에도 이제 관련된 시즌제라든지 뭐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6A 날, 뭐 영나이쇼, 뭐 무당, 뭐 이런 작품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뭐 킹덤 우영우를 통해서 보여줬던 성공들이 내년에 있는 이런 기대감까지도, 신작 기대감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에이스토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레몬레인입니다. 그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성균관 스캔들의 제작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던 이제 제작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제작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정적인 제작 레코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30편이 넘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한 9편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간 10편이 넘는 제작을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적으로 작품을 계속 뽑아낸다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제작하는 편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흥행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4분기에 기대작이 있습니다. 4분기에 기대작이 그 JTBC에서 방영할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한 352억 정도 제작비가 들었고요. 그 이제 SLL 중앙과 이제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해외 OTT에도 이제 동시 방영권을 판매를 하는 등 굉장히 리쿱률이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와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9편, 내년에는 10편이 넘는 이제 작품을 만들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마에스트라, 직필이라는 작품들이 조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강점이라고 하면 뭐 뉴미디어향으로 미드, 쇼폼의 이제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 그것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앞으로 그 IP의 소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으로는 에이스토리와 레몽레인 살펴봤습니다. 에이스토리는 이상은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으로 사업 다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주 SK증권도 작품 성공률이 높아진 데다 IP 사업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레몽레인에 대해서도 작품 흥행과 IP 사업의 보유로 4분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두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력 종목은 여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